여기 왜 자주 왔냐면 제 집사람은 여기 이땡 여자대학교 대학원생이었어요. 아 진짜요? 정원이네. 예. 형수님이 이제 나온 여자네. 이제 저는 이제 이게 그때가 23살이죠. 완전 푸릇푸릇한 23살이죠. 근데 너 23살 때 만난 거야? 잘 놀았던 놈이에요, 제가 진짜 잘 놀았었어요. 춤도 많이 추고 했으니까. 야, 지붕 누구 냄새 확 난다 막. 아, 제가 이제 그 친한 선배가 있었는데 그 형이랑 좀 잘 놀 때였어요. 저는 낮에 이제 신촌에 그 형이 지나가고 있었고 저기 좀 멀리서 한 여자가 걸어오는 거예요. 혼자 둘이 형이 딱 아는 체하는 거야. 근데 저는 한눈에 이미 딱 보자마자 소개도 안 시켜줬는데 이 여자랑 결혼하겠다 딱 보자마자 이제 이 여자랑 결혼을 보자마자 너무 섹시하고 너무 지적인 거예요. 그런 여자 본 적이 없는 거지 저는. 와, 길거리에서 그냥 나중에 또 우연히 만났는데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아니, 그 사람 바로 형수님한테? 근데 제 와이프가 자기는 연락처 같은 거 안 알려준다고. 제 연락처를 알려줬죠. 삐삐 번호. 삐삐였으니까. 제가 계속 기다렸거든요. 연락 달라고, 형 통해서 연락 달라고 막 기다리고. 그 다음에 한 달 이후에 이제 다시 이렇게 삐삐 가서 만난 거였어요. 지금 가는 곳은 윤경 씨? 네. 하고 만나서 갔던 곳이야? 그러니까 물론 만나기 전부터 제가 완전 젊음을 불사르는 곳이죠. 거의 일주일에 6일 정도를 제가 매일 출퇴근하듯이 했던, 놀았던 제가 정말 가장 잘 나가던, 가장 날라리였던 시절의 장소입니다. 이제 우리 90년대에는 딱 대학생들이 모이면 거기서 모이는 거야. 신촌에서 락카페라는 게 처음 생겼어요. 락카페. 맞아. 락카페. 스페이스. 락카페 생겼어요. 락카페. 스페이스. 드랍 잇. 최초로 생긴 스페이스라는 장소요. 스페이스. 락카페. 그래, 유명한데. 거기는 이제 4층이었는데 1층, 2층, 3층, 4층인데 물갈이를 했어요. 얼굴 좋으십니까? 니들은 제하로 가라. 제일 핫하고 좋은 옷을 입고 잘생긴 애들은 3층 있는 거예요. 형은 어디 있어요? 형은 몇 층이었어요? 난 3층. 2층 정도면 몰라도. 난 늘 3층이었어요. 물어볼 수도 없고. 아, 그래?